뭐 하는데? 죽을 뻔했잖아. 가자. 어디? 야시장. 야시장을 가기 전에 좀 똑바로 앉아볼래? 그럼 나도 이제 영상 찍는 거야? 그 게스트들처럼. 오, 어떤 게스트들? 옛날 유튜브에 나오는 뭐 치어리더분들이라던가 그런 것처럼 이제. 아, 영상이야 찍. 일단 가서 치즈버도 먹고 할 거야. 그럼 이번 영상 뭐 주디 디디가 치즈 먹고 반응 이런 거겠네. 뭐 디츠 츠더 초도후더 반응 이런 거 아니야. 어. 우리는 그거 아니야. 디츠 먹는 걸 찍는다 해도 너는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즐기러 가는 거야. 맞지? 응. 비워 여기 머릿속에서. 그런 걸 비워 생각을. 어디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他来台湾原本的理由是为了开餐厅，我好像之前有说过，要看台湾的气氛怎么样嘛，夜市里面的老板们怎么对待客人，然后整个的气氛怎么样，怎么经营夜市。我弟弟一定要看这种东西，所以这次是为了让他学习，然后习惯一下才去的。我个人觉得台湾夜市这个小小空间就是反映台湾的社会，是吧？我想的对吧？ 所以我觉得夜市是很好的学校。有一个我你住哪？亚市场。 엘리베이터다. 여기 이 야시장이 내가 대만 인생 처음 와서 처음으로 온 야시장이야. 근데 나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 내가 이 야시장 때문에 중리에 살기로 마음을 먹었었거든. 근데 중리에 산 후로 한 번도 여기를 못 왔어. 너무 멀거든. 난 중리라고 하면 다 근처인 줄 알았지. 2년 만에 왔어. 지금 내가 바라보는 야시장이랑 그때 바라보는 야시장이랑 진짜 달라. 아, 좀 바뀌었어? 아니, 그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달라졌잖아. 아, 그렇지. 즐기러 가볼까? 배고픈데. 자, 여기 보여? 어. 이 화단에 바퀴벌레가 진짜 많아. 어. 그래서 이 바퀴벌레랑 내가 같이 소세지를 먹었었어. 많은 추억들이 있었네. 여기 추억이 잊혀지지가 않지, 절대로. 바퀴벌레가 진짜 귀여웠었어. 이만해가지고. 그 바퀴벌레 아직도 살아있을까? 아, 추억의 바퀴벌레네. 잘 지내니? 짱랑아? 와, 좋다. 그래. 맛있는 냄새 너무 많이 난다. 그치? 나 배고파. 일단은 우리가 여기를 즐기고 이제 사장님이 어떻게 손님들을 대하는지, 손님들은 또 사장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한번 음식을 제대로 즐겨보자. 그래도 봐봐, 나도 이렇게 앉아서 먹었었다고. 한국어 있다, 한국어. 떡볶이도 있네요. 되게 익숙하다. 왜 이거 먹게? 여기서 떡볶이 뭔가 좀 신기하긴 하네. 아, 대만에도 어떻게 보면 길거리 간식? 한식 이런 게 좀 인기가 많나? 인기 있어. 치킨도 많이 팔아. 대만인들이 만드는 한식. 대만인들 입맛에 좀 맞게. 맞아, 맞아. 이런 걸 그래도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아, 나는. 그것도 맞지. 근데 대만 야시장이라서 떡볶이를 먹는 게 조금. 그래도 오늘 온 의도가 그걸 보려고 온 거니까. 시장 좀 봐야 되니까. 네가 그럼 주문해봐. 이걸 다 통빈 해야 돼? 아니, 여기 야식 안 해도 돼. 이거 라차오미인가? 이거 사실 이거 이거 어떤 이거? 하나. 네. 하이스는 아니고 하이오라고 해야 돼. 하이오. 그리고 야시장은 사실 동빈 해도 되는데 하기가 쉽지 않아서 난 그냥 안 해. 이거 약간 한치보다 일식 일본 편의점 느낌이다. 그러네. 원래 소세지가 없잖아. 아니, 소세지를 떠나서 이런 거 다 없잖아. 이것만 있잖아. 그치. 대만식이네, 이것도. 이건 뭔지 모르겠다. 살짝 한식에 대만식을 곁들였네. 일단 한번 먹어보고. 아이고, 가을리더, 야. 국물 한번 먹어. 좋아. 국물 맛이랑 오뎅 맛 한국이랑 똑같네. 이런 거 한국에도 없으니까 처음 먹어본 맛이고. 오뎅은 한국인이면 먹이면 모를 것 같아. 그냥 우리가 늘 먹던 그런 맛이야. 근데 한국인들은 이제 오뎅만 먹잖아. 그치. 만두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두부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약간 대만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대만 음식 중에 루웨이라는 게 있어. 거기 안에 보면은 이런 저기 돼지 피떡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살짝 대만인 입맛으로 바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소세지랑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 근데 난 너무 아이디어 너무 좋다 생각해. 오뎅만 덩그러니인 것보다 고기도 좋잖아, 이런 게. 아, 좀 좋은 영감을 얻어간다. 떡볶이도 한번 먹어볼까, 빨리. 궁금하네. 쩐다! 씨씨! 선물을 드렸어. 씨씨! 기분 좋다. 내가 2년 만에 온 야시장에서 이렇게 또 대만 사람이 인심을 또 한 번 더 느낀다. 와. 대만인들이 참 다 착하고 선한 거야. 맞아, 맞아.
正好是漂亮太帅了哦太帅漂亮谢谢谢谢谢谢谢谢 우리 둘이 돌아다니면 선남 선녀 같긴 하지. 개소리고 선 여만이지 선 남은 없다야. 근데 약간 다른 게 한국은 완전 여기서 바로 퍼서 바로 팔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는 이제 따로 조리를 한 번 더 하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떡이 약간 안 진해. 완전 물 같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싱거워 보여.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더 조리는 것 같은데? 아 여기서 한 80% 정도 요리를 해두고 그러고 100%를 만드네. 왜냐면 보니까 라볶이 라면을 무조건 넣어. 아 라면이 있네. 라면이 있어서 그렇네. 일단 먹어보자. 학교 끝나고 먹는 떡볶이만 나는데? 은근 맵네. 왜 나 어릴 적 학교 앞에서 먹었던 떡볶이 맛이 나지? 이거 한국, 이것도 한국과 비슷하네. 요즘에는 한국에서 없어진 그 추억의 맛이 대만에서 나네. 너 먹어보니까 대만인들 입맛이 난 한국이랑 좀 맞다 생각해. 너 완전 한국 맛. 어릴 때 그런 딱 그 추억의 맛. 맛은 다 통하는구나. 통하는 것 같아. 맛이 진짜 존나 맛있어. 사실은 아까 우리가 딱 갔는데 우리가 딱 한국인인 거 보고 맞아. 가오스 시험 보는 거 같은데 하면서 뭐라 뭐라 말씀하셨단 말이야. 사장님 조금 긴장하셨어. 근데 이따 가서 말씀드려야겠어. 여기 존나 맛있어. 이거 진짜. 존나 맛있어 진짜. 근데 이거 다 먹은 거 어디 버려야 돼? 보통은 쓰레기통이 있거든? 근데 없으면 제일 깔끔한 거는 먹었던 곳에서 가는 거야. 신기하네. 돌려드리면 돼. 돌려달라고. 그리고 사장님한테 맛있다고 얘기하고 진짜 맛있었어. 보이스 그이 방어 띄워줘봐. 근데 很好吃 한국의 味道 완전 이모이양. 我小时候的味道 근데 很好吃 谢谢谢谢 真的 다오엔 종류는 真的很好 真的吗? 我现在在拍 OK吗? 可以啊 什么? 等下有要过来吗? 好好 那我帮你排队吗? 没关系 好 谢谢谢谢 오 맛있는 냄새 난다. 여기야? 여기 추천해 주셨어. 여기 먹어야지. 소세지네? 아니 중국 먼저 해볼까? 아 일단 기다려야 돼. 아 여기 문화야. 맛있다. 일단은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저기서 사장님이 주문 뭐 할 거야 물으면 그때 대답하면 돼. 아 진짜? 그래서 미리 생각하고 있어. 미리 일단 기다려야 돼. 무조건 말하면 사장님이 헷갈려해. 네가 먹고 갈 건지 아니면은 싸갈 건지를 말을 해줘야 돼. 아니면 봉지 안 해주시거든. 바로 먹을 거면 봉지가 필요 없잖아. 아직 말 안 걸었어. 아직. 긴장하지 마. 진정해. 대한 문화 좀 새롭네. 봐봐 사장님 얼마나 바쁘죠. 돈도 받으셔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이거 미창 파오차이. 미창 먹는다고? 샹창 먹는다며. 아예 샹차이. 샹창 파오차이마. 시시 对对 라더. 아니 뭔가 타코 같아. 약간 이래서 고수도 들어가 있고. 먹으면 돼? 먹어. 와 고수향. 아 맛이 재밌다. 고수 하니까 멕시칸 음식 같기도 하고 대만인들이 음식 좀 재밌게 만드네. 다 먹어도 돼? 아 이거 왜 추천했는지 알겠다. 안에 식감이 다양해. 내가 이제까지 대만에서 쌍창 그렇게 많이 먹었지만 소세지 육즙 빵 터지면서 아삭아삭하면서 고수 마지막에 딱. 맞아 맞아. 근데 야채 별로 안 돼. 야채 내가 먹게. 아니, 대만 사람들이 약간 다채로운 향이 좋아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고기 육즙도 터지고 야채 고수 뭐 이런 소세지 안에도 향신료 들어가 있는데 부드럽고 톡톡 터지는데 아삭한 양파의 식감 이런 것처럼. 대만 사람들이 미식가야. 뛰어나. 이거는. 아 그 팬분님 덕분에 감사하게 마시는 것도 먹고 좋다. 지금 보고 계신다. 아, 보고 계셔? 따봉 해줘야겠다. 아, 지금 방금 봤다. 근데 안 본 척 하고 있다 지금. 아 진짜. 이거 아빠 좋아하는 거다, 아빠.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거 마라 먹어야 돼. 我要两个 마라. 谢谢. 미안 거? 어? 두 개나 먹게? 어. 아 근데 딴 거 많이 먹어야 되는. 뭐,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 안 먹냐? 맞네. 不用, 허이 直接 吃.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 마인드 약간 미식가네. 식감이 진짜 뽀득뽀득한데? 이거 내가 왜 두 개 시키려는지 알고 갔지? 이건 맛있다. 좀 먹고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될까 조금 고민이 많았고 음식 다양각색하고 맛있고 이러니까 내가 뭐 집중이 돼가지고 그거를 고민하면 안 되지. 네가 그거를 고민한다는 건 앞으로 네가 뭔가를 먹었을 때 네가 나오는 반응들이 다 거짓말 같잖아.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이지. 그치 그대로 하면 돼. 그런 생각을 머리에서 비워. 아니 안 했잖아. 아니 썩어 빠진 정신머리를 다 빠져. 하지도 않은 걸로 왜 뭐 하는 건데. 그 썩어 빠진 정신머리를 바꿔야 돼. 하지도 않았잖아. 아니 아까 멘토는 그렇게 생각했다면서. 아예 그런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알지? 알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
네, 다른 거 보러 가자. 있는 그대로 하면 돼. 하지도 않고 뭐 있지도 않은 일로 나한테 왜 그러는? 아, 있었잖아. 있었는데 지금 없어. 아니, 머릿속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현실로 내뱉지 않았잖아. 아니, 아니. 내뱉을 뻔했지 너는. 어? 그런 건 없애버려야 돼. 야, 무슨 반응을 해야 할지 그거를 생각했다는 자체는 글러먹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말은 안 했잖아. 아니, 할 뻔했잖아. 아니, 현실로 그게 말을 내가 안 내뱉었잖아. 아니야, 할 뻔했어 너는. 머리에서 그 뻔이 자체를 뽑아버려. 하진 않았는데 할 뻔했다는 거라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아니, 아니야. 너는 그런 장신장세가 있으면 안 돼. 유튜버도 아니면서 뭘 그런 걸 걱정해. 걱정은 할 수 있잖아. 그냥 안 돼, 안 돼. 이 또한 솔직하게 말하는 거지. 어, 그래, 그건 좋았어. 내가 그건 인정. 또 내가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잖아. 이걸 솔직하게 표현하면 잘했어. 근데 내가 먹고 어떤 반응 지어야지? 맛있다고 생각해야 돼? 맛있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 뭐지? 반응을 지어내려고 하면 안 돼. 안 지어냈잖아. 그래서 야,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아, 알겠다, 알겠다. 알지? 안 할게. 딴 거로 먹으러 가자 빨리. 아이, 뭘 먹어야 되나 또. 조명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음식들이 다 반짝반짝하네. 색깔이 좋네.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게 닭이야? 징원자스썸마나. 네, 저스 지투에로. 지투에로, 지투에, 지투에. 아, 지투에로, 지투에로. 안기라. 시什么? 저스 지卷, 这里面包蔬菜. 아, 야채로 이렇게 감싼 거래. 그 닭고기를. 이거. 谢谢, 先这样子. 讲国语标准. 真, 谢谢. 因为我很辣, 我要辣. 그 좀 농담은 좀 재미없더라. 아니 그냥 내가 웃겨서 괜찮아. 깨더라 그냥.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했을 때 농담을 하는 게 고수인 거야. 지금 이모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주디 동생으로서 조언을 좀 하자면 너무 웃기려고 막 뱉는 것 같아 말이. 아니다, 나 웃기려고 안 했다. 그러니까 이 드립의 타율이 조금 낮은 것 같아. 많이 뱉으니까 더 높아 보일 수 있는데 적당히 재밌게 적재적소에 따다닥 해야지 재밌지. 그냥 너무 맥시멈이야. 네가 뭔데? 아, 谢谢谢谢谢谢谢谢. 네가 뭔데? 이거 버려달라면 안 되겠지? 아, 맞아. 对对对, 钱钱. 야, 말고 있지 마. 돈 안 될 뻔했잖아. 아니, 오, 차이대왕, 이게 다 이제 꺼고 장화. 누나 잘못은 왜 나한테 뒤집어지죠? 돈 안 내고 또 갈 뻔했잖아. 나 근데 이거 뭐야? 谢谢谢谢谢谢. 바이바이 바이바이. 왜? 이거 뭐 그림 그린 거야? 사인펜으로 그린 거야? 집에 네임펜으로? 화장 좀 존나 못한. 네가 뭔데? 아니 누나 65만 유튜버면 네가 뭔데? 항상 품이 있게. 이건 똑같네. 와, 냄새 죽인다. 아. 야시장에서 이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봤다. 약간 육포 같다. 그러니까 음식이 먹는 재미가 있어 뭔가. 오. 어따, 멋있어. 멋있네. 사람들 많은데 안 쪽팔려. 어이구. 재밌네. 똑같은 닭이잖아. 부위별로 식감 다른 거나 이런 걸 좀 잘 살렸네. 난 개인적으로 이게 식감이, 나 닭에서 처음 먹어본 맛이거든. 다 엉덩이. 엉덩이 부위는 먹진 않잖아, 한국에서. 그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뭔가 또 새로운 감회가 있네. 야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만 음식의 표준이잖아. 길거리 음식이니까. 그치. 길거리 음식인데도 이렇게 뭔가 다양하고 식재료에 대해 뭔가 이해도도 엄청 높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치두부를 먹으러 가자. 유명하긴 하니까. 그래도 먹어야지. 이건 먹고 가야 돼. 가자. 한국에서 보면은 맛이 치두부를 한 개만 생각하지만 이거 여러 가지 있어. 보면 여기 뭐 마늘, 태국시. 그냥 주문부터 할까? 아니, 명태. 아니, 주문부터 하자니까. 사람들 뒤에 기다리고 있잖아. 아니, 이미 주문하셨다. 내가 다 들었다. 이미 다 듣고 있다. 사람아, 내가 한도 오너야. 이놈이. 자, 그럼 무슨 맛 먹을래? 아, 나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치즈가 진짜 궁금해. 谢谢, 토프 민타이즈 이거. 샤워. 예, 샤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말하기 전에 谢谢라고 하는 거야? 너무 고마워, 맛있는 거 줘서? 그래. 치즈부도 튀긴 게 있고 탕으로 먹는 게 있고 종류가 있어. 근데 나 치즈 치즈부는 처음 먹어봐. 아, 나 그래도 호석이 칭찬할 만한 거는 치즈부 먹자고 했을 때 싫어 이렇게 안 해서 좋아. 뭔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뭔가 그 이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좀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약간 한국인으로서 치즈부 약간 선입견이 있잖아. 한국 방송에서 완전 자극적인 거로 많이 나오니까 먹고 약간 내가 카메라 앞에서 막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는 글러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빼고 그냥 그 음식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한테 익숙한 음식이 아니잖아. 당연하지. 먹자마자 맛있다 이럴 수 없지. 일단 먹고 못 받아들이겠으면 못 받아들이겠다 말하면 돼. 아, 누나 그 말대로 먹고 이상하면 쭉 해도 돼? 이게 우리랑 다른 문화여서 그런 거지. 이걸 이 문화를 비하하면 안 돼. 아니, 난 비하할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는 비하야. 일단은 넌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생각했잖아. 이미 글러먹은 거야. 아니 기다려봐. 이미 네 마음에 창문이 있는 거야. 넌 이미 문을 닫아놨어. 치두부가 들어와야 되는데 문이 닫혀있어.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데 치두부가? 치두부가 좀 들어가자고 하는데 네가 문을 안 열었는데 얘가 어떻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런 생각을 없애야 된다고. 없애.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아니 혹시나 해서 말한 건데.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 그런 말이면 아까 나 비하를도 없었거든. 근데 누나 너는 비하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야. 아니 안 들어있지 나는. 아니 제대. 아니 우리 거 아니야. 우리 거 아니야. 열린 너무 열렸어 방금은. 근데 나 그냥 먹자기 사람들 우리 다 쳐다본다. 아니 나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 이제. 아니 카메라 등지지 말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아니 아니 열린 마음으로. 아니 열린 마음으로. 아니 사람들 막 보잖아.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쳐다봐야 돼 구독자들을. 우리 구독자들 지금 등 돌리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우와 들었어? 아 저게 명태구나. 아 나 이런 치도 처음 먹어봐. 산 지가 2년이 됐는데 왜 아직도 처음 보는 게 있냐고. 어? 왜? 도대체 뭔데? 아니, 대만인들이 약간 그 상상력이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치두부를 이렇게 조리할 생각을 했을까. 와 저 터치로 굽는다. 와. 와. 혹시 뭐야 이거 혹시. 왜? 아 이거 뭐 신내가 나가지고. 이거 사과해. 솔직히 냄새는 진짜 치즈부 냄새 나거든? 맞지? 어. 솔직하게 표현해봐. 왜 머뭇거려? 지어내려고 하지 마. 있는 그대로 얘기해. 난 아직 이 음식을 먹으려면 아직 발... 나한테 너무 높은 음식인 것 같아, 아직. 나 너무 빨리 먹은 것 같아. 아직 내가 이해하지 못할 맛이야. 딱 하나만 더 먹어봐. 아니, 그냥 더 먹어. 야채랑 같이 먹어야 돼. 아, 뜨거워. 두부 먹어보니까. 아니, 배추가 맛있네. 조화가 있어, 근데. 막 꿍꿍한 거랑 이 신 거랑 서로 이렇게 좀 올려주네. 아직 난 미식가가 아닌가 봐. 왜냐면 난 못 먹겠어. 난 누나 대단해, 이거. 아, 그래? 많이 먹었다. 근데 오늘 어땠는데? 이 대만 길거리 음식인데도.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진심으로 한국보다 약간 수준이 높은 것 같아. 나도 대만에 몇 년 있었는데도 방금 치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도 깜짝 놀랐어. 시간이 필요해.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좋아. 왜냐면 언제 이제 한 일주일 넘었나? 두 번이면 많이 먹었잖아. 잘했다. 아빠는 50년대 치두부집도 가봤어. 너처럼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썩은 생각을 안 해. 아니야 두 번이나 먹었잖아 이거. 두 번 정도 먹었는데도 내 선입견 때문에 맛없는 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 맛없는 게 아니고 내 입맛에 안 맞는 거면 워더코의 부흐. 그렇게 말하면 되나? 근데 말할 때 조심 좀 해도 입에서 치두부 냄새 나니까.